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우투드 영투드 우. 똥투드 굿투드 라미. 하. 비트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연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식을 한다면 대신 아버지에게는 부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뒤 혼자 사시기보다는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식을 한다면 대신 아버지에게는 부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뒤 혼자 사시기보다는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연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친구 너무 매력 있어. 왜? 아, 잘한다. 제일 유명해? 제일 유명하네. 뭐야, 처음 보네네. 처음 보네. 목소리를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발성을 이해하고 하는 게 뭐야? 그치, 너 연습했지 혼자 집에서 막. 저는 레퍼런스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고 하면 제가 은연중에 모방을 하게 될까 봐. 공간을 잘 써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발성이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재능이 진짜 있네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러웠어. 멋있었어. 맞아. 1차 때도 좋았었고요. 2차 때도 역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신기한 친구인 것 같아요. 어느 언더크루 가고 싶은지 아직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맞네. 저는 한바다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태산에서 저를 받아준다면 태산 이제 제 겁니다. 어디? 제 시크한 척해. 이상해 제.